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60년대 후반부터 이 클라이버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미 명성이 알려져서 뭐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시카고 심포니, 뭐 그리고 또 밀라노 스칼라 극장, 그리고 뭐 뮌헨 오페라 극장 등등. 안녕하세요. 네, 그 오페라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예. 지휘자를 사실 저는 이제 벨린필 관련해서 이렇게 지휘자 시리즈로 그렇죠. 하려고 역대 지휘자 네 역대 지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휘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휘자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라얀 나는 카라얀 좋아해 이러면 꼭 그 자리에서 한 명은 나는 클라이버가 더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지휘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그냥 영상이나 음반으로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지휘계의 아이돌이죠. 이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사람은 사실 뭐 클라이버와 카라얀 하면은 이게 그 클래식 음악계의 팝스타 같은 이런 스타라는 점 빼놓고는 이 서로 연배도 다르고 뭔가 서로 이제 가는 길도 다른 그런 사람이지만 그 위대한 카라얀이라든지 이런 지휘자들과 같은 반열에서 이미 젊은 시절부터 네. 같은 반열에서 팬덤을 형성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이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지휘자가 청중들을 매료시키는 마력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클래식 음악계에 있어서 지휘계에서 한정해서 볼 때 아이돌이라는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참 그 아주 그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카를로스 클라이버 참 그 신비의 지휘자죠. 네. 여러 가지 가려진 것도 많고 또 그렇다고 드러난 얘기들도 진짜 신비로운 투성인 카를로스 클라이버 오늘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오스트리아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어디서 보니까 독일 태생인 독일 지휘자라는 말도 있고 그게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지휘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1930년 7월 3일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또 뭐 최고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지휘자 중에 한 분이죠.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지휘자 에리히 클라이버인데요. 이 에리히 클라이버는 이제 오스트리아 분이죠. 오스트리아 분으로서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베를린 국립오페라, 뭐 정말 또 독일 최고의 극장 아니겠습니까? 네. 베를린 국립오페라의 그 당시 음악 감독을 1920년대부터 1934년까지 망명하기 직전까지 네. 10년 넘는 세월을 이 극장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베를린에서 클라이버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국적은 오스트리아고 클라이버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클라이버의 어머니는 또 미국 분이셨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이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를 거쳐서 이 아르헨티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죠. 남미의 미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테아트로 콜론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신대륙 음악계에 대한 약간의 야심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에리히 클라이버 아버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토스카니니가 상임지휘자로 있던 NBC 심포니의 그 객원지휘, 수석 객원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뉴욕 필하모니 그 객원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 당시에 공석이었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차기 상임지휘자를 조금 내심 기대를 하고 뉴욕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니까 아니 아예 뉴욕에 집도 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자식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인 카를로스를 불러가지고 뉴욕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비싼 네. 이 사립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 혈통이지만 물론 이제 어머니의 미국 유대계 혈통도 있고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뉴욕에서 교육을 받은 엄청나게 이 국제적인 커리어 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이렇게 국제적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칼 루드비 히클라이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아르헨티나로 옮기게 되면서 스페인어식으로 카를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뉴욕에서 이렇게 그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쳤는데 결국은 이 아버님이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도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유럽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아버님이 그 당시 이제 새롭게 신생 국가죠.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에 이 자기가 옛날에 이제 그 2차 대전 전에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던 베를린 국립오페라를 이제는 동베를린 소속이 돼서 거기서 다시 상임지휘자를 다시 맡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클라이브 아들 카를로스 역시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명문대를 갑니다.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그 들어가기 힘든 학교죠. 지금도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렌트겐 네. 같은 분들을 배출한 뭐 유럽 최고의 공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이 취리히에 있는 네. 이 공과대학의 화학과에 이 카를로스는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배경에는 이제 아버지 에리히 클라이버의 반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에리히 클라이버가 이제 어린 시절에 카를로스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이 본인도 음악가니까 딱 간파한 거죠. 아, 내 아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알아챈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재능을, 아들의 재능을 알아채고는 친구한테 탄식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네. 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음악가라는 힘든 삶을 물려주기 싫었던 거죠. 네. 물론 뭐 자기는 위대한 지휘자가 돼서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술가의 길이라는 거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그리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아들이 음악가가 되겠다는 걸 반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음악을 하는 것 자체까지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이렇게 그 취미로 피아노도 했지만 팀파니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임지휘자로 있었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테아트로 콜론 극장의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를 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직업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는 것만은 반대를 해서 결국 공대에 진학했는데 그 당시 또 이제 아버지는 다시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베를린에서 네. 그 당시 이제 동독의 영토였던 동베를린에서 활동을 하면서 카를로스는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음악가의 길을 독자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 대학교 진학 후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스위스 연방공대를 졸업하지는 않습니다. 졸업하지는 않고 이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에 접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이건 뭐 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처음으로 음악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거는 이 독일의 뮌헨이었습니다. 네. 뮌헨에는 극장이 많죠. 아주 그, 이 바이에른 슈타츠호퍼 큰 극장도 있지만 그 당시는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았던 현재 뮌헨 오페라 본 건물 나시오날 테아터가 네. 폭격 맞아서 재건 중이었던 그리고 또 이 게르트너 플라츠 테아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르트너 플라츠 극장은 약간 소규모 극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다 바이에른 슈타츠호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게르트너 플라츠 극장의 이 독일 말로는 코레페티토어라고 하죠. 바로 이 오페라 극장에 보면은 이 상임지휘자가 있고 그 밑에 부지휘자, 견습지휘자가 있는데 견습지휘자들이 성악가들 이 연습하는 거를 피아노를 쳐주면서 성악 코치도 같이 하고 이 오페라 연습하는 거를 이렇게 지도하는 네. 견습지휘자가 있는데 바로 이 코레페티토어를 맡으면서 처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커리어가 시작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 지휘자로서 데뷔를 한 연주회가 바로 이 코레페티토어로 뮌헨에서 일하고 있는 거로부터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동독의 포츠담 극장에서 오페레타를 지휘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도와줬다. 네. 이게 아버지는 데뷔할 때까지도 몰랐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설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고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휘자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포츠담 극장, 뭐 큰 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독의 극장에서 데뷔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아마도 아버지는 이걸 알고도 뒤에서 그냥 묵묵히 네. 도와만 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공대생으로 지내길 바랬지만 그렇죠. 근데 뭐 지가 음악 하겠다는데 네. 그리고 이미 뛰어들었는데 네. 내가 어쩌겠나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죠. 베를린 네. 그 오페라 극장의 상임 지휘자였으니까 아, 네. 아마도 그래도 뭐 음으로 양으로 네. 뭐 저 든든하게 지원군 같은 네. 역할을 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희 영상에서는 사실 맨날 뭐 로열 콘서트바우나 빈필이나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그 포츠담 이후로도 계속 그 경력을 쌓은 경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극장들에서. 이렇게 이제 포츠담에서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극장 개곤 지휘를 하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 포스트를 맡게 된 거는 지금도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극장입니다. 이 뒤셀도르프에 있는 도이체 오퍼 암라인. 아, 네. 뒤셀도르프 옆에 그 디스부르크를 다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극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카펠마이스터. 이 카펠마이스터라는 건 옛날 그 유럽의 궁정 오케스트라, 궁정 악단에 네. 보면은 제1 카펠마이스터,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음악 감독부터 네. 제2, 제3, 제4 카펠마이스터. 극장의 규모가 크면 몇 단계가 있는데 네. 뭐 되게 어쨌든 작은 극장이라도 2, 3 카펠마이스터까지는 존재해서 네. 이렇게 그 말하자면 부지휘자, 뭐 수석 개곤 지휘자 이런 급의 네. 카펠마이스터들이 존재하는데 뒤셀도르프와 뒤스부르크의 이 도이체오퍼 암라인에서도 카펠마이스터를 역임을 했고 네. 사실 이 뒤셀도르프 극장은 독일 내에선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한 극장은 아니지만 독일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오페라 극장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네. 뭐 세계 최고의 바그너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그 가수를 이렇게 공급하는 이 서야 되는 가수들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극장이 있는데요. 네. 바로 뒤셀도르프 도이체오퍼 암라인하고 하이델베르크 옆에 있는 그 만하임 오페라 극장. 네. 이 두 극장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극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이 없어졌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극장이었고 그 이 뒤셀도르프 오페라 극장에서 인정받으면 뭐 비엔나든지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같은 최고의 극장으로 바로 그냥 직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관학교 같은 네. 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휘자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죠. 그리고 뒤셀도르프 오페라에서 지휘자가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큰 극장이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직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인정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극장에 이번에는 이제 음악 감독 제1 카펠마이스터를 맡게 되는데요. 바로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입니다. 네. 슈투트가르트 극장은 그 아주 그 6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테너 가수 중에 한 사람인 그 볼프강 빈트가센. 이 아주 네. 그 헬덴 테너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이분도 활약하고 있었고 아주 그 독일의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소속돼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극장인데요. 네. 이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라는 거는 그것도 6년이었나? 하여튼 뭐 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커리어를 이렇게 쌓았다고 볼 수 있죠. 독일 포츠담을 시작으로 완전히 정수들만 갔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카를로스 클라이버 하면은 우리가 음반으로만 클라이버를 이야기할 때는 70년대 중반에 혜성과 같이 갑자기 비엔나 피를 지휘한 도이치 그라모폰에 그 유명한 베토벤 5번, 7번 음반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지휘자 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쉬워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콩쿨 우승에서 급부상한 젊은 지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당대에 유명한 그 대지휘자들 뭐 카라얀이라든지 칼뱀 같은 사람들이 클라이버가 등장 이제 본격적으로 음반 시장에 등장했을 때 클라이버가 등장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전부 다 입을 모아 칭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단계를 이 독일의 전통적인 카펠마이스터 도제식으로 아주 작은 극장 군소 극장에서부터 점점점 단계를 밟아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네. 이 그 큰 극장을 네. 맡게 되는 그런 단계를 완벽하게 밟았기 때문에
이게 뭐 아버지가 유명한 지휘자라서 금수저다 내지는 뭐 콩쿠르를 통해서 툭 튀어나온 지휘자다 이런 식으로 폄훼할 수는 절대 없는 네. 그래서 당대의 지휘자들이 원로 지휘자들이 전부 클라이버의 데뷔를 눈여겨보면서 그 실력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뭐 분명히 크게 될 거다 라고 누구나 예측했던 이유가 여기에 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카라얀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카라얀 뭐 전성기였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니까요. 네. 카라얀이 이제 베를린 필의 상임 지휘자로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버는 신생이고 신성 지휘자고 네. 카라얀은 이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최고 주류 지휘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클라이버가 카라얀의 생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하지 않았던 것, 객원 지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가지고 카라얀이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뭔가 약간 그 출연 조건, 개런티 문제가 맞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카라얀하고 클라이버는 굉장히 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가 뭐 안 좋았다나 뭐 그런 그렇죠. 사실은 언론은 네. 그런 것들을 라이벌 구도로 만들기 좋아하니까요. 그랬는데 클라이버는 카라얀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클라이버의 롤모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카라얀이라는 지휘자는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심지어 그 비주얼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스타성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그걸 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굉장히 그 어떤 부와 명성 모든 네. 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단순히 부와 명성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최고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결과물을 만들어낼 네.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할 줄 아는 지휘자 네. 이런 측면에서 카라얀을 굉장히 존경했고 중간에 하다가 애매한 거 있으면 심지어 전화 걸어서 물어도 봤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거.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러면 이제 카라얀 같은 경우에 참 그 우리가 막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재자로 알려져 있지만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아꼈다고 하거든요. 네. 카라얀이 그리고 카라얀은 생전에 다른 지휘자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라얀을 굉장히 욕했던 첼비다케 네. 같은 사람들은 모든 지휘자를 다 욕했잖아요. 그런데 카라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진자의 여유일 수도 있겠지만 일이니까 뭐 그렇죠.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휘자들을 폄훼한 적이 없고 항상 그게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진심으로 칭찬했던 지휘자 중에 하나가 카를로스 클라이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카라얀뿐만이 아니고 카를로스 클라이버를 굉장히 아꼈던 지휘자가 칼뱀이었습니다. 네. 칼뱀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장차 크게 될 거다 항상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60년대 후반부터 이 클라이버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버는 이미 명성이 알려져서 뭐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시카고 심포니 뭐 그리고 또 밀라노 스칼라 극장 그리고 뭐 뮌헨 오페라 극장 등등 수많은 그 극장에서 많은 레파토리를 지휘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클라이버가 레파토리가 굉장히 좁다고 알고 있는데 좁긴 좁습니다. 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네. 좁은데 그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을 때 얘기고 그 이전에는 네. 진짜 5만 작품들을 하면서 생고생을 했죠. 단적인 예로 클라이버가 이제 생애가 74년 네, 생애인데 그 중에서 콘서트는 한 90여 회 정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야. 100회가 안 되는 콘서트니까 진짜 적죠. 네, 엄청 근데, 조금 한 거네요. 그렇죠. 명성에 비해서. 오페라 공연은 400회가 넘게 했습니다. 야. 뭐 그것도 사실 이 아주 연세가 많은 지휘자로 따지면 400회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압축적인 기간 동안에 400회 이상의 오페라 공연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젊은 시절에 슈투트가르트 시절까지만 해도 자기가 악보를 공부해서 소화할 수 있는 오페라가 120편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스칼라 극장 공연 보면은 그 유명한 전설적인 라보엠 공연도 있고 네.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나왔던 네. 라보엠 공연도 있고 오텔로도 있고 뭐 비엔나 오페라 극장에서는 카르멘도 있었고 네. 할 거 다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은 은근히 젊은 네. 시절에는 그 여러 가지 레파토리들을 다 섭렵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걸러내기 시작한 네. 거죠.